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검진들이 있는데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회사에서 기업 임직원 건강검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검진들과 지금 말씀해주신 검진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기업 및 임직원 건강검진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종합검진 대상자는 주로 만 35세 이상, 근속 10년 이상 임직원들이 받는 검사인데요. 이 검사의 경우 각 회사의 특징에 맞게 자주 걸릴 수 있는 질병이나 직업군별 위험 질병을 관리할 수 있고 그에 맞게 꼭 필요한 검사들을 할 수 있어 조금 더 세분화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및 임직원 건강검진 종합검진은 큰 병원보다 중소병원 검사가 의료 수가가 낮고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을 이용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검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청소년 종합검진 외에도 영유아 종합검진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건 어떤 검사를 받게 되죠? 영유아 검진은 사랑스러운 아이의 평생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생후 만 4개월에서 만 6세까지, 영유아까지 발달 단계에 맞춰 검사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검사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소아에게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검사를 통해 찾아내고 바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검사가 꼭 필요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종합검진하면 보통 내시경을 가장 대표적으로 꼽잖아요. 네. 근데 내시경 때문에 종합검진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위 내시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화기 내과에서 우리 몸속 건강을 위해 식도나 위, 십이지장이나 대장의 점막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여 염증이나 궤양, 용종, 암 등 질환을 진단하는 것을 내시경 검사라고 해요. 소화기에 심한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가벼운 증상에는 바쁘다는 핑계와 건강한데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통 내시경에 대한 선입견으로 검사를 꺼리시는데 동양인에게는 위암이나 식도암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내시경으로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어서 1년마다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암과 대장암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이 된 반면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암입니다. 그런데 병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을 거의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만 조기 발견과 완치가 가능하고요. 또 선종 등 암의 전부 병변을 찾아 치료하면 예방도 가능합니다. 특히 내시경은 조영술 등 다른 검사 방법에 비하여 미세 병변을 발견할 수 있고 조직 검사가 가능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